싱가포르 정부는 얼굴 가리기 권고를 어길 때의 벌금을 1,0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혈액이 모자란다면서 동성애자들도 헌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업계에서는 농장과 널싱홈에서의 감염 확산이 주목되고 지역적으로는 미시건, 커네디컷, 인디아나주가 워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7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8월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피하다는 디즈니랜드. 그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푸드뱅크에 며칠 전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뭔가 음식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느꼈습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푸드뱅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 이제 그 job report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니라 70만 10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3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게 70만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천만 개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 14일 하면은 빨리 그 스테이 앳 홈 정책을 시작한 주라든가 로컬 정부도 그때까지는 거의 문을 닫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보고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악의 보고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국에서 113개월 연속, 113주가 아니라 113개월 연속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가다가 줄어든 겁니다. 2009년 9월 이후니까 2009년이면은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8년도에 선거했고 2009년도였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래 전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일자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이후죠. 2010년이네요. 2010년 9월 이후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을 6년 더한 기간에다가 또 이제 신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3년을 더하고 이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간 거니까 굉장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예고편을 봤죠.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660만 명, 한 주일 전에 330만 명, 10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불과 이제 몇십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랬는데 이제 그 일자리가 70만 개밖에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는 계산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 예상보다 굉장히 그 나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상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상상의 폭은 15만 개 정도였거든요. 70만 개하고 15만 개 하면은 뭐 거의 5배는 조금 안 되지만 뭐 4.5배는 됩니까? 4.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4배는 넘는 거죠. 그만큼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3분의 2 정도 일자리가 잃어버려진 데는 레저 분야예요. 호텔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식당 또 뭐 술집 그런 곳인데 소매업소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 분야 당연히 아무리 지금 건축 분야에서 우리 그 건축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나중에는 거의 무의식적이다시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또 치과 의사, 덴티스트들이 명령을 받아서 문을 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로컬 정부의 문 닫아라 하는 명령을 받지 않아도 문을 닫은 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밖에 스태프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3월 8일부터 14일 주간에는 잃어버렸다는 것. 사실은 그 지난 오랜 동안 그 일자리 창출 분야는 말하자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처럼 그 리세션에서 그 프루프, 리세션 프루프라고 불렸었는데 이 분야가 지금 주목을 할 만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진짜는 다음 주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다음 주 이렇게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하시고 벌써 서류를 준비해서 원래 그 거래하시던 은행과 함께 일을 추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희망은 갖되 현실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나와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SBA 론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신청하시면 신청하자마자 바로 내일 돈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융자해주는 기관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내용인가. 이게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뭐 들어두셔서 나쁠 것 없고 지금 미국의 현상이니까요. 미국의 그 스몰 비즈니스, 이번에 이제 한그 3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경기 부양안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제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책정이 돼서 이 정도는 우리가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인데 보통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한 27일 정도 버틸 그 뒷돈이 있으시답니다. 여기서 융자받는 스몰 비즈니스 대상은 직원이 500명 미만. 그 가운데 뭐 5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 그 1천만 달러까지 지원을 해주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포기분이라고 해서 그 1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1천만 달러를 다돈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8주일 동안 그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일 동안에 쓴 직원들 봉급, 페이롤 책, 또 유틸리티, 렌트비, 뭐그 밖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내셔도 되고 나머지는 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한달 페이롤에 2.5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그 감원을 하셨다 하면은 신청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감원 대상을 다시 rehire, 재고용을 하시면 역시 이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그 단독 회사도 되고 프리랜서도 되고요. 그리고 또 비영리 기구, 한인타운에도 비영리 재단에서 정말 많은 어려울 때마다 일을 합니다만은 그런 그 모든 그 주체가 포함이 되고 해당자는 해당자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보다 상당히 간단하다고 하니까요.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신청하셨다가 몇 번이나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두 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간단한 질문. 그 페이롤 주는 그 사이즈,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돈을 받으면은 어디에 쓸 것인가? 뭐그 정도 하고 뭐 신분, 뭐 주소 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은행과 평소에 거래하시던 은행과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보통 미국에서 1,800군데 은행이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했는데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1,800군데 가운데서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JP 몰건 체이스 웹사이트를 찍어봤더니 JP 몰건 체이스는 오늘부터 그 제가 새벽에 봤을 때는 융자 신청을 받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은행은 안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스몰 비즈니스 융자 할때뭐 빨리 나오면 닷새 뭐 열흘 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루짜리로 하라는 거잖아요. 더 빨리 해야지 되는데, 5일보다 더 빨리 해야지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의 액수가 이렇게 포기분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 자체가 SBA 국이 스몰 비즈니스 0.5%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아이, 그 정도 0.5% 은행도 자산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뭐 케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면은 커뮤니티 은행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냥 딱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그것은 아니죠. 거래는 아니죠. 그래서 한 1%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보장하는 그 융자 기관 협회의 토니 윌킨슨 회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에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모든 그 많은 융자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협회의 회장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의 액수보다 수요가 훨씬 많을 것이다. 당연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정부의 가이던스를 기다리는데, 정부의 가이던스를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의 가이던스라는 게 은행에서 스몰 비즈니스 국의를 대신해서 일을 해서 융자를 해줬을 때 정말 그 8주일 동안에 쓴 페이롤 택스와 유틸리티, 렌트비,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탕감을 해줘서 말하자면 그랜트가 되는 셈인데, 나머지는 또 융자금으로 갚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어떡하는가?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융자를 빨리 해주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는가? 이게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지침이. 그래서 은행에서 주춤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거래 은행이 오늘 꼭 이것을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실망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되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기자가 스몰 비즈니스국의 국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동시에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그 베테랑 기자였어요. 물어보는데, 지금 들리기에는 스몰 비즈니스국과 재무부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이게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다고 하던데 하고 얘기하니까, 재무장관과 그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 우리 그런 일 없다.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아주 유난하게 잘 톱니바퀴 기름 칠해 놓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꼭 사이가 나쁘다기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노블 바이러스,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이 같은 그 구제 금융 같은 것도 진짜 노블한 그 파이낸셜 그 어시스턴스 같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좀 착오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미리 그 침착하게 하시고요. 괜히 또그 은행 직원이나 융자 기관과 서로 관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는 많고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충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 5천만 달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스티브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3억 5천만 달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미국의 이제 직원이 500만 명이래요. 500명 이하인 그런 직원, 그런 회사의 2.5배 그 페이롤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면은 2조 7,600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600만 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7배 정도는 더 있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갖춰지면 빨리 신청하시라. 덜 갖춰지더라도 신청서부터 넣고 그 추가를 보충하시라. 이런 그 말씀드리고요. 문우센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forgiven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4분의 3 정도는 페이롤에 직원들 봉급 주는데 쓰셔야지만 이게 그 부분은 안 갚으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유틸리티나 렌트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원 페이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자리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미 감원했던 직원도 재고용을 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풀타임 직원을 줄였으면은 이돈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깎이고요. 페이를 깎아도, 봉급을 깎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라. 오늘이 바로 이 PPP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PPP냐면 페이롤 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맨 앞에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따서 PPP입니다. 그만큼 페이롤 직원을 감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야 이제 미국 사람들 1,0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가티브랍니다. 음성 반응인데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 네가티브 반응은 세 케이스 가운데 한 케이스는 사실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네가티브 그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양성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중요한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스몰 비즈니스 이용자를 신청하시려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PPP요. 지금 그 페이롤 택스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되는데 940폼, 940폼을 회계사에게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이제 그 업주의 그 애뉴얼 그 페더럴 언임플로이먼트 택스 리턴 그게 이제 945폼이라고 하네요. 945폼은 그것이고 940폼을 신청을 하셔야지 된다고 하고요. 미리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식에 그 모든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이요. 다 그런 거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오늘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5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500명이 이제 최대의 그 숫자라는 것이고, 몇 분이 있던 직원이 아무튼 여러분들 해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미국 사람들 지금 24만 5,600명 정도 감염돼서 하루에 거의 1,000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뉴욕에서 500명 이상 숨졌던데요. 지금 6,069명, 그리고 어제 100만 명 세계적으로는 넘어서 5만 5,781명이 숨졌고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피크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4월 19일이 되면은 닫았던 문 다시 열릴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쪽 LA 지역, 남가주 지역은 한 캘리포니아는 4월 말이요. 4월 28일, 29일 이때를 그 피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몇 사람이 숨지는가, 또뭐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잡힐 것인가, 다만 모델로 병리학자들이 짐작을 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케이스가 그 국민들이 뭐 스페인이 됐던 이태리,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되었건 국민들이 여기에 또 어떠한 그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최대 240만 명에서 사망자가 최저 뭐 10만 명까지로 폭이 뭐 굉장히 그 넓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뭐 많습니다. 뭐 숨진 사람도 뭐 250명 정도는 되고요. 각뭐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를 전부 그 포함을 해서요. 맨하탄에 뭐 함대 와서 지금 뭐 침대도 있고 치료도 하고 하는데 시카고 지금 시카고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스 이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어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알바니
그런가 하면은 조지아주에 있는 알바니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버지니아주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듣고 계시는데 5월 20일이 피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와 함께 사셔야지 된다.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된 부분에서의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마음가짐이라도 다지고 가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캘리포니아주가 피크가 4월 28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버지니아가 5월 20일이라고 하니까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그 로컬 정부,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곳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어제 제가 뭐 네바다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뭐그 밖에 뭐 여러 지역이 뭐 유타라든가, 알칸소, 이런 지역이 주 전체적인 스테이 앳홈을 발효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발효했는데요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주 정부에서는 비즈니스는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정말로 캘리포니아주처럼 주 자체에서 주지사가 오더 명령을 내리는 것 이건 아닐 수도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네바다도 라스베가스가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같은 주에 살고 계시면서도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서 텍사스 주에 어디든가요? 저는 잘 모르는 그런 그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 마스크가 아니라 지금 마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 측에서는 얼굴 가리개. 마스크는 의료진들도 모자라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달 말이 되면은 다 없어진다고 하고 물론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해서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1,000달러씩이나 물게 하는 그런 곳도 있는 주이니까 그냥 근육을 조금 편안하게 푸시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장기전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앞에도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되고 테스트는 계속 돼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뭐 10만 명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테스트를 해서 더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으려면은 한 30만 명 정도는 현 상황에서는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요즘에 계속 CNN에 인터뷰를 하네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도대체 주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스테이 앳홈 정책을 쓰지 않는 줄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 안에서 전문가로서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면서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아,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뭐 모든 주가 다 문을 닫을 필요는, 셧다운할 필요는 없지. 스테이 앳홈 할 필요는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두 한 배를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타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 특정 기간을 빌 게이츠는 10주일 정도라고 전체적으로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그 파우치 박사가 그렇다고 내가 무슨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사이에서 긴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전문가로서 이 사태를 보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다른 그 태스크포스의 데브라 벅스 박사가 얘기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스테이 앳홈 명령이 내려졌어도 잘 지키지 않는다. 이게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 다른 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스테이 앳홈을 했었을 때 곡선이 이렇게 그 사망자라든가 확진자가 내려가는데 미국은 스테이 앳홈을 하고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는 빨리 했으니까 몇 주일 됐죠. 그런데도 이게 곡선이 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 앳홈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지 된다. 미국인 책임이다. 독일도 소셜 디스턴싱 잘 지키는데 미국 왜 이러느냐. 어제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1,000달러 벌금 내는 곳이 바로 라레도. 혹시 라레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텍사스 주의 라레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질병통제국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라 밖에 나갈 때는 권고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얼굴을 가리라는 의미는 내가 증상이 없는 확진자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를 내가 감염당하면 어떡하는가? 이 위험보다는 그 반대 방향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일 회사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도 더 잃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잃어버렸던 그 일자리가 재고용, 채워지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때 어떤 분들은 또 가솔린 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갈 데가 있어야지 가솔린 값이 싸면 뭐 하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일 회사 그 CEO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그 러시아와 그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 그 왕자와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두 나라가 싸우는 바람에 지금 오일 생산량 늘리고 해서 지금 수요는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이 늘리니까 값이 더 싸지잖아요. 지금 뭐 10달러대 배럴당 눈앞에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값이 막 내려갈 때 가스값 싸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이것은 세금 감면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작은 스몰한 텍스 컷이 아니라 빅한 텍스 컷이라서 미국인들에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가솔린 값이 내려가는 게 오일 회사에 너무 나쁘다. 오일 회사는 미국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항상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오일 값이 내려가도 어떤 부분적으로 이만큼 내려가고 저만큼 내려가야지 미국의 뭐 셰일가스도 한 배럴당 50달러는 돼야지 이게 그 손해를 안 보고 러시아도 한 40달러는 돼야지 손해를 안 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거보다 더 비싸야지 손해를 안 보는데 이렇게 20달러 미만이 되고 하면은 다 손해를 보고 회사가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일 회사를 그꼭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뭐 텍사스 또 노스다코타 같은데 새로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했었던 그런 곳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직접적인 일자리와 간접적인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또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뭐 경제나 또 우리 미국이 어떻게 이로 인해서 바뀔 것인가 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선택의 기로잖아요. 지금 그뭐 셧다운 한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 당장 어떻게 하느냐. 죽음과 경제 사이에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뉴욕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호흡기 하나 가지고 두 환자를 이렇게 나눠 쓰게 하는 거. 사실은 원래 호흡기 자체가 그렇게 제작된 의료기구가 아니죠. 한 사람에게 맞게 조절을 하도록 제작이 됐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태리의 의사들, 또 스페인의 의사들이 다 거쳐갔었던 그 길을 미국의 의사들도 가야지 되는 겁니다. 어느 환자를 그 살리느냐 하면 반대편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누구를 치료하지? 누구를 거부하지? 지금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앰뷸런스 그 관계자들에게 심장질환 환자를 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응급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응급실을 안 가서 응급실이 뭐 하루 종일 5명 환자밖에 없다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위험하다 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뉴스가 다른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누굴 살리고 누구를 살리지 못하느냐, 살리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의료기구 때문에 의사들이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장병 환자는 실어오지 마라. 앰뷸런스 그 자동차에. 라고 얘기를 그 하는 것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른 병보다 우선이어야지 되는가. 물론 전염병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
의학계에서 일하는,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상처와 괴로움? 물론 딜레마 같은 것으로 남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미국에서 지금 이게 실패해서 많은 사람이 숨진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주지사가 뉴욕주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이게 용감한 말이죠. 그래도 리더인데, 정치인인데, 나중에 또 경제가 또 아주 그로 인해서 나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앤드류 코모는 단호해 보이고요. 리더들이 결정을 해야지 되고, 우리가 그런 것, 이런 중대한 사태에 결정을 하라고, 돈이냐 생명이냐 사이에서 분명한 결정을 하려고, 우리는 모든 수치와 데이터와 상황 같은 것을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권고 같은 것을 받아서 당신이 하시오 하고, 이제 우리가 주지사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 사망자보다 55% 퍼센트나 더 많습니다. 8월 달에 사망자를 원래는 백악관에서는 8만 명대, 낮은 8만 명대, 8만 3천 명 정도로 봤었는데 어제 수정하더군요. 9만 2천 명 정도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도 같은 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확산되지 않았는데 격리 같은 거 시작을 했고요. 격리 시작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구제책 같은 것과 같이 가야지 되는데 인도는 그렇게 못 가니까 슬럼가도 많고 그게 문제가 될 테고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다. 스몰 비즈니스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투 쓰리 네 번째에 구제안 내지는 경기 부양책이 얘기되고 있고요. 이제 GDP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하는 말씀 저도 많이 드릴 것 같고 정신 건강이 문제다. 이것은 벌써 느끼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집 밖에 못 나가시고 친구들 못 만나고 나서 왠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지금 겪고 계시고 겪어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면서도 마켓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마켓 흔들리고 있고 투자가들은 절대로 투자를 할 리가 없죠.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데 혁신이 이루어질 일도 없습니다. 혁신이 없는데 기능이 좋아지겠습니까? 기능 또그 생산성 같은 것 저하될 테고 지금 그렇게 돼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었던 널싱홈이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고 농장에서 이게 확산이 된다면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농장이 채소만의 농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고기들도 농장에서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농장에서 고기 공장에서 그런 곳에 푸드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여기까지 이제 다 식품의약국 등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미시건주 또 커네디컷 또 인디애나주가 지금 당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숨만 쉬어도 호흡으로도 꼭 침뿐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또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보다 더 크게 들리는 얘기가 그 가족끼리 화장실을 쓸 때도 같은 그 패밀리 룸에 화장실을 쓴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에 꼭그물 내릴 때도 뚜껑을 닫고 내리고 다 그런 데서 이제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더손 같은 것을 씻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사에 와서 커피를 이렇게 끓이면서 커피를 끓이면서 이제 물 담는 잔, 커피 담는 잔 하면서 그 전에 손을 씻었는데도 다시 한번 그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손을 아무리 많이 씻어도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그 전에 손을 씻었는데 제 커피 잔에 이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에 옆에 뭔가가 예를 들어 묻어 있다면 그때 그때마다 손과 이것을 다 씻어야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손을 씻을 수 있어도 내가 터치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인간이 참 한계가 있구나.
철저히 좀 하라는 대로 의료진이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을 아무튼 많이 그 느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전당대회가 없어지지는 않고 7월 달에 있었던 것을 한달 옮기네요. 7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서 8월 17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8월의 마지막 8월 24일이 공화당 전당대회니까 결국 같이 붙게 되네요. 이번에 참그 많이 떨어졌다 했더니 그렇게 된다. 이것도 지금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이 있고요. 잠시 뒤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해고당한 사람도 있고요. 억울하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뉴스가 들어와서 점검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괌에 정박돼 있던 그 루스벨트, 티도 루스벨트 그 함대에 한 5천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험하다. 지금 전쟁 당시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그 소셜 디스턴싱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업무상 그것도 불가능한 이런 그 세일러들을 이 안에 가두어 놓고 있으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해군 대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로 기억이 돼요. 거기에 그 유출이 돼서 결국은 그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게 된 것이고, 하는데 어제 해군 대장이 이함그 네이비 캡틴이죠. 캡틴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해고했어요. 이런 땐또 네이비 캡틴 이름은 말씀을 드려야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맞네요. 4페이지짜리를 그 지금 5천 명 가운데서 150명 내지 200명이 해군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면서, 이것은 전쟁터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해결을 좀 해달라. 우리 군인들이 이배 안에서 다 같이 옹기종기 있다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지금 행동하면 우리의 그 세일러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괘씸하다는 겁니다. 지금 해군 대장 얘기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너 흘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그 해고가 돼도, 이 캡틴으로서 해고가 돼도 이 경우에는 그 직책은, 어떤 경우는 그 직책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직책은 지킬 수 있도록 토마스 머들리,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토마스 머들리. 이 군에서는, 근데 군의 입장 이해를 합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캡틴이 흘렸다? 흘리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새로 들어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 네이비 캡틴, 쫓겨난 네이비 캡틴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세일러들을 지켜야지 된다고 경고한 거잖아요. 쫓겨났는데 수천 명의 그 세일러들이, 부하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너무 훌륭하다,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그런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군 그 대장으로서 그 조직의 여러 가지를 지켜야지 되는 입장과 나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해군과는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이 캡틴은 해군 대장을 생각을 하느냐, 그 위치와 여러 가지 생각하느냐, 이또그 세일러들의 생명을 생각하느냐에서 생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 뉴스가 지금 그 들어오고 있고요. 애덤 시프가 9.11 스타일의 그 조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잘했나 잘하지 못했냐 이걸 조사를 한다는 거네요. 조사위원회 만든다는 새로운 뉴스 나왔고요. 어제 보니까 정말 과간이더군요.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연결이 돼서 가끔씩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그 사위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뭔가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략적인 비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로 데뷔해서 우리가 물자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뉴욕 주지사를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그 트윗에서도 그랬지만 그 애덤 시프 같은 애덤 시프는 하원이지만 지금 하원에서 그렇지만 그척 슈머 그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그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본인이 미리 경고를 했대요. 네스티한 편지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애덤 시프와 이렇게 대화를 하던 그척 슈머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제 많이 왜냐하면 척 슈머가 대통령에게 그 국방 생산법을 조금 더 강하게 발동을 시켜서 뭔가를 미국의 민간 업체에서 빨리 만들게 하세요. 지금 제네럴 모터스나 포드에서 호흡기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자동차 만들던 공장에서 호흡기를 만들려면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두 회사 가운데 한 군데 회사는 제가 5월 달 전에는 그 호흡기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기사를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니까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 척슈머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너 뉴욕의 그 상원의원이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뉴욕이 잘 알아서 하지 그 가짜 그 탄핵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화 통화를 두번 했는데 전화 통화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금 풀렸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당신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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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가 안 보낼게. 도로 가지고 오라고 할게. 그런데 만약에 받더라도 각오해. 하는데 그걸 중간에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비상사태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뒤에서는 이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일들도 일어난다 말씀드리고요. 식품의약국은 동성애자들도 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혈액 기부하는 사람은 없고 혈액은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그 1983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에이즈가 한창일 때 금지시켰다가 2015년도에 조금 풀었어요. 뭐이 동성애자들의 혈액을 기부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 활동을 남자와 남자끼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런 그 남자와 남자끼리의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은 혈액을 헌혈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는 3개월이군요. 3개월로 그것을 줄였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전혀 그 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 공중위생국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과학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는데, 오늘이,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탑 뉴스가 바로 PPP입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 융자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가이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설령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이런 땐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청한다고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릴레이션십을 좋게 갖기 위해서 이제 차분하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양식에 대해서 적어주신 분이 940이 맞다고 PPP 하려면 그 준비하는 게 회계사에게 940 폼이라고 회계사가 다또 알고 계시겠죠? 아, 이런 방송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나름대로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